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대룡시장에 교통 가십니까? 예예예. 예. 2차선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차선으로요? 맞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전방부대라서 이렇게 예전에는 다니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검문 검색이 심합니다. 교동로 가십니까? 교동리. 교동리. 예, 관광. 네, 노란색 카네마만 잡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문증이 있네요. 방문증. 방문증을 받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검문 검색이 이렇게 심합니다. 여기도 검문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검문소인지. 아, 여기는 교동 다리를 아마 건너야 되는가 봐요. 여기도 검문 검색을 합니다. 교동대교를 건너갑니다. 여기 검문소가 이렇게 많다는 게 여기가 뭐 북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아, 여기가 이제 대룡시장이네. 대룡이 아니고 대룡시장입니다. 아까 잘못 이야기했네. 대룡시장의 오늘 목적지입니다. 여기 보니 아, 카네이션도 있습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데. 완전 시골 장터에 나온 기분입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수십 년 전에 시장을 보는 느낌입니다. 아, 대통령 된 사람만 전부. 예, 다 된 사람들이 있죠. 윤보선부터 시작했죠.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대룡시장입니다. 대룡이 아닌가 대룡시장. 실제 여기는 이발관이네요. 아,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골드스타입니다. 제가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교동 전 막걸리집입니다. 여기는 모둠전도 하고 칼국수도 하고 옹심이 팥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강화도 당근 막걸리 팥칼국수입니다. 모둠전에 막걸리 한 잔. 예전에 딱지치기 하는 그림이네요. 말뚝박기. 재미. 예전에는 할 놀이가 없어서 이런 놀이들 많이 했는데 엿장수 놀이. 벽화도 재밌게 그려놨네요. 벽화들이 전부 재밌게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벽하네요. 여기는 떡집이네. 떡국 떡집입니다. 야, 옛날 TV다 이게. 레코드. 얘는 옛날에 비디오하고 TV하고 같이 돼 있는 거. 야, 눈깔 사탕이 있습니다. 눈깔 사탕. 야, 여기 막걸리. 저쪽에 식당 있더라고. 이거 맛있는데. 저는 유튜브. 아, 유튜브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는 미국 거북당입니까? 네. 부각 전문 부각입니다. 부각도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누룽지 만드는 기계네요. 처음 보네. 난 누룽지 어떻게 만드나 그랬더니 꽈배기 하나에 1,000원씩. 뭐냐 꽈배기 쑥떡인가? 쑥개떡이래. 쑥개떡. 이거는 새는 가래떡. 쑥 가래떡. 네, 도중에서는 그렇게 쑥 많이 넣고서 나는 가래떡. 아버님 콩파를 찍어도 맛있는데 얘는 그냥 먹어도 되게 그 맛이 맛있어요. 아 이거 쑥이 많이 들어가서. 아 그래요? 예, 그 넣기만 드셔도 되게 담백해요. 쑥 가래떡은 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 시골 시골에 살았는데도. 아 그러세요? 네. 여기는 여기는 해 먹었어요. 여기는 쑥이 많이 나나요? 네, 쑥이 네. 많이 나요. 옛날 역수입니다. 역. 여시네. 요건 조청이네. 여기 호미 낫 종류. 낫인지 칼인지 계기 종류. 아 맞습니다. 낫이네. 낫. 삽도 조그만한 삽도 있고 순가도 있고. 여기에 재미있는 포스터가 하나 있네요.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쥐를 잡아 없애자. 쥐잡기 포스터입니다. 네, 아프리카 가세요. 어서 오세요. 바닷가 뜨거우신 거 느껴보세요. 아, 이거 뭐. 라면 땅, 라볶이 라면 땅. 이리로 봐. 옛날 요거가 좀 다르게 생겼어. 옛날에 그거 성냥하고 주선이네. 네, 아버지 가세요. 어서 오세요. 바닷가 뜨거우신 거 느껴보세요. 조선 나이키. 조선 나이키. 조선 나이키. 맞습니다. 펠신이야, 고무신이야. 고무신도 색깔이 여러 가지 있네. 저는 흰 거 까만 거 밖에 없은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오늘 시간여행 왔다. 시간여행 대룡시장으로 시간여행을